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이제 오늘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독감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적절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독감 국가예방접종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상자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서 접종하셔야겠네요.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제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산간 이상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4에서 7도로 커지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취미가 일이 되고 또 일이 취미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취미와 일,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취미 속에서 행복하게 일을 하는 방법들 소개해 볼게요. 온갖 종류의 피규어와 맛있는 피자가 있는 곳, 지금 만나보시죠.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 만보. 아우, 좋다. 하늘도 맑고, 새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오늘 같은 딱 나들어가기 좋은데 현실은 일하러 왔네. 아, 소풍 온거 아니잖아요. 일해야죠. 감독님, 일도 하고 또 놀 수도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있긴 있대요. 오, 진짜요? 일도 하고 놀 수도 있는 곳이 있다고요? 일도 하고 놀면서 매일 히어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피자 가게인 듯 피자 가게 아닌 피자 가게로 가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곳, 작은 소도시에 자리한 피자 가게인데요. 매우 궁금하네요. 와,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올라오는 길목에는 전혀 감이 안 와요. 하, 뭘까? 사장님, 안녕하!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오늘의 주인공. 첫 인상만큼 존재가 뿜뿜 눈길이 절로 꽂히는데요. 안녕하세요. 로봇이세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와, 가면 진짜 멋있다. 제가 충북의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반가워요. 아이언맨도 놀랐는데요. 제가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 가게, 뭐?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이고, 저의 그냥 취미입니다. 이게 취미라고요? 네, 그럼요. 작은 취미라고 할 게 없는 게 여러분 너무 놀라는 게요. 이 가게를 그냥 아예 지배를 해버렸어요, 지배를.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모두 사장님이 모으고 모은 피겨인데요.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네요. 사장님, 와, 저 정말 아직 놀란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몇 년 모으신 거예요? 뭐 횟수는 한 15년 넘었습니다, 지금. 1,000개가 넘겠죠? 뭐 숫자를 일일이 세보진 못해요, 사실. 예, 그래서 한 1,000여 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당할 텐데 대략 얼마예요, 총합쳐서? 이게 방송 나가는 건가요? 아, 그냥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아, 가격은 네. 그냥 뭐 집 정도, 집 한 채 정도 되겠죠, 예. 저라면 집을 샀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으신 거죠? 이야기 좀 더 나누려고 했더니 외출 준비를 하시네요. 어머, 사장님. 네. 아니 갑자기 어디 가세요? 아, 뭐 볼 게 있어서. 아니 뭐길래? 아, 그냥 뭐 볼 게 있어요. 아, 그거 재밌는 거예요? 아니, 보고 싶으시면 따라오세요. 아, 가요? 네. 아, 뭐길래 가게까지 버리고 가시는 거지? 따라간 곳은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오늘 퇴근을 좀 빨리 하신 건가요? 아니,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가보시면 압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어디 가시는 거지? 궁금증만 더 자아내는 이곳의 정체. 진짜 궁금하네요. 자, 보시죠. 여기입니다. 어머! 내부를 가득 채운 것은 이름 모를 박스들. 놀라지 마세요. 이것들도 다 피겨라는 말씀. 와,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아고, 이게 여기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조립하는 설명서인데 이게 없으면 조립이 안 됩니다.
아니, 언제 산 거길래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아 이거 한 뭐 한 3년 된 거 같은데요. 아 근데 아직 조립 안 하시네요? 네 아직도 조립을 못 했어요. 조립 못 하실 게 좀 많아요? 아 엄청 많아요. 여 중에 한 뭐 30% 이상은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들. 아끼고 아끼는 보물들이 가득한 보물창고네요. 어머 어머 베이비 맞네요. 저 무슨 박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메두사랑 이렇게 코난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진짜 네. 뱀 가죽이에요. 보아뱀. 진짜 뱀 가죽이에요? 네, 진짜 뱀 가죽을 이렇게 입혀서 네. 어마무시하죠. 아니 그럼 이런 베이비들이 네. 창고에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 창고에는 뭐 한 300개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300 정도. 그런데 그때 뭐하러 왔냐? 와,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 아이고. 이분은 누구요? 아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저 장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게 그래. 아이고 참. 처음에 그거를 물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요 내 속으로 얘기하지. 이제 겉으로는 얘기 못 되잖아.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아버님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사돈난말 하시네요. 우리 아버님 평생 모은 수석과 나무들 보세요. 한 가지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는 건 유전인가 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나무를 몇 개로는 할 수 없고 분재는 지금 어지간히 이제 나이가 먹어서 관리가 힘드니까 정리하고 나무 정도 우리 집에 한 3,000평 돼요. 여가 집터가 이 3,000평 되는데 거기에 전체를 내가 다 갖고 따라오면 돼요. 저렇게 싫어하실 이건 좀 양심이 없다. 잘 어울면서 그걸 계속 보아왔는데. 아, 이 수집에 대한 즐거움을 아버님한테 대대로 물려받아. 그렇죠. 야, 이 나무가 네? 이 나무가 내가 살찌 당시에 200년 정도 됐던 나무야 이게. 아, 그래요? 갑자기? 살찌 200년 됐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한 30년 됐으니까 230년은 됐지. 네, 네. 대단하시네요. 제일 할아버지 나무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못다한 수다를 더 나눴다는 후문. 자, 그럼 피겨 구경 제대로 해볼까요? 오, 어머머머. 아니 눈을 지금 뽑은 네, 거예요? 눈을. 우와. 가장 최근에 만든 겁니다. 너무 귀엽다. 뭔지 아세요? 여기 나는 다 녹차. 나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입니다. 해 떨어집니다. 오, 자석으로? 네,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우와, 근육 그렇죠? 몸매까지? 이야. 그 뒤에도 어머. 이렇게 여자친구, 메리제인 사진입니다. 아, 뒤에까지 디테일 넣지 않으셨어. 이렇게 직접 쓴 거죠. 100일입니다, 100일. 사귄 지 100일 된. 사장님, 눈빛 보이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반짝이는데요. 지구를 구한 히어로를 매일 보면서 나도 내 딸의 히어로 같은 아빠가 돼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피규어에 빠진 지도 벌써 15년.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피규어를 갖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왜요? 네. 여기서부터는 네. 이걸 착용하지 않으시면은 구경을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착용하십시오. 이거요? 네. 이거.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요? 네.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끈을 묶는 혜정씨 오늘 즐거워 보여요. 사장님 이거 착용하라고서 했는데 이거 왜 한 거예요? 아 지금부터 볼 구역이 애니메이션 라인이거든요. 동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한번 착용해 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만 모아놓은 구역이라니 정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꿈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요.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덕분에 새로운 경험하네요. 와 진짜 엄청 멋있다. 아, 근데 사장님 네. 아, 이것도 착용하고 보는 것도 좋은데 네. 여기 본캐는 피자집이잖아요. 피자집이죠 저희. 아, 그럼 피자 좀 주시면 안 돼요? 피자 제가 멋있게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저 엄청 빠릅니다. 네 뭐 따라갈게요.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피자집에 왔는데 피자 맛은 보고 가야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피자 두 판이 완성됐습니다. 세상을 구할 것 같은 피자인데요. 와,
드디어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피자를 만났습니다. 이 피자집에서. 네. 사장님, 야 진짜 열정 다해서 만드셨는데요. 아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아, 냄새 아우 진짜 이거는 못 견디겠어요. 네. 얼른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사장님, 아우 잠깐만. 아우 또 뭐예요 이게? 청룡 오늘 또 잘라드리려고요. 어, 이제 그만하세요. 카메라 가려요. 아우 정말. 좀 먹자고요 정말. 토핑과 치즈가 가득 올라간 트리플 피자에 부드러운 단호박이 살살 녹는 메쉬드 단호박 피자. 맛있다. 맛있어. 피자 맛집이었네. 그런데 사장님, 어디 들어가세요? 사장님 또 뭐 그만하세요. 아유 정말. 에이 모르겠다. 에이 먹어. 피겨를 볼 때마다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장님. 가장 아끼는 피겨는 뭘지 최애 피겨가 궁금한데요. 크기는 작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국민들이 아 하고 알만한 이런 작품이에요. 뭐예요? 이거 대사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어. 그거예요? 네, 바로 이 장면이 하얗게 불태웠어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와, 그 말 들으니까 바로 그 감성이 딱 젖어드는 것 같은데요? 아, 이 피규어 취미가 그런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감성을 이쁨으로써 이게 돌이 아닌 살아있는 이런 감정을 이렇게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취미. 취미도 즐기고 일도 하고 하얗게 불태우세요! 인생 뭐 있나요?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일도 하면서 취미도 즐기는 인생. 꽤 균형 잡힌 인생 같지 않나요? 남다른 피겨 사랑으로 인생의 히어로로 살아가는 주인공처럼 우리도 매일 행복하게 살아봐요. 일반 세제로 세탁이 잘 안 되고 세탁기 열었을 때 같이 열 수가 없어요. 기름이 많이 묻고 하니까 한 번에 모아서 빨아줬으면 한다는 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노동자들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작업복은 일반 가정에서는 제거하기 힘든 각종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74곳의 사업장들과 계약을 해서 작업복만을 전문적으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기 작업복 500원, 동재기 작업복 1000원에 수거, 세탁, 배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리한 점 많고 능률적으로도 항상 좋고 옷도 일정하게 이래 관리가 되어주니까 작업의 혜택이 많이 좋아진 거죠. 공동적으로 이래 세탁을 함으로써 현장이 상당히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집에서 세탁을 안 해도 훨씬 편하죠.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하고 퇴근할 때 맡기고 따로 이제 작업복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편합니다. 다음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공부만 아니고 시문과 예술, 또 취미와 여행 등 풍류와 문화를 즐겼다고 하죠. 이런 우리나라 선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선비가 되는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전통의 향기가 그득하게 느껴지는 이곳. 설마 여긴 조선시대? 아, 여긴 도대체. 아이, 저 이보시오, 포졸. 포졸이요, 낭자요. 아유, 어쨌거나 말 좀 묻겠어. 아니,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선조요, 명조요, 영조요, 정조요, 태정태세, 문단세. 지금이 도대체 몇 년도요? 2022년도인데요? 2022년? 아, 그럼 내가 딴 데 간 게 아니네? 근데 내 복장은 이게 뭐고 그쪽은 또 이게 뭐고 여긴 어디? 응? 그렇습니다. 여기는 과거가 아닌 현재. 그 좋다는 요즘 기술로 옛날 선비들의 삶을 재현한 곳인데요. 전시한 관람을 넘어서 첨단 기술과 함께 체험하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지 기정 사실만 전하는 뽀글이 최기정 오늘도 출동! 오! 선비 세상! 과거인 줄 알았더니 새로 생긴 테마파크였구만 그래. 아, 이보시오, 그 감독 양반. 아, 현재지. 아, 감독님, 아, 저 여기 어딘지 알아요. 아, 벌써부터 영주 시내 홍보를 쫙 했잖아요. 그리고 SNS에서도 알만한 사람 다 안다고 해, 벌써. 개장 전부터 열심히 홍보한 덕분에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알 정도로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이고, 멋지다. 아이고, 여기 계시는구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복장에 갇혀있고 이렇게 멋진 곳을 찾아봤는데 아니,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고 뭐하는 곳입니까? 선비 세상은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까지 우리의 한 문화 속에 선비의 정신과 선비의 삶을 담아서 그것들을 좀 더 재미있고 현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곳입니다. 오, 말씀을 듣고 나니 이 영주에 새로 생긴 선비 세상, 이 선비가 오늘 최기정 선비가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즐겨야 될까요? 여섯 개의 촌 안에 각각을 대표하는 문화관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관에서 다양한 디지털 체험도 해보시고 또 뭔가 만드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기정 선비가 빨리 이곳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요. 입고 먹고 보고 즐기는 K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오, 말씀대로 이게 다 가능한지 기정사실인지 빨리 우리 선비 세상을 둘러보자고요. 고운 한복 자태를 뽐내는 최기정 선비와 함께 여섯 개 촌 하나씩 둘러볼게요. 맨 처음으로 간 곳은 어디죠? 오, 바로 이 미음자구죠. 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 선비님들이 살던 삶을, 일상을 볼 수 있는 한옥촌입니다. 한옥 문화관에서는 옛날 선비들이 살던 집과 방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디지털 화면을 이용한 체험도 마련돼 있습니다.
늘 책과 함께했던 우리 선비님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 보면요, 선비님들의 하루의 일상을 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선비님들 하루 일정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잠을 2시간밖에 못 잔대요. 기정이가 선비를 태어났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건 기정 사실. 선배들이 걷던 걸음처럼 여유롭게 다음 문화를 만나러 가는 길. 근데 이 감성 놓칠 순 없죠? 혼자 신났죠? 여러분, 이렇게 체험천이 오면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사진,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요. 바로 이곳이 이렇게 바람이 흩날리는 곱디고운 이 예쁜 천들. 이 선비 세상의 사진 포인트 명소. 바로 찍으면 SNS에서 아주 핫하답니다. 최기정 선비, 지나가는 곳마다 놓치지 않고 꼼꼼히도 사진을 찍어왔네요. 아니, 원래 사진은 100장 찍어서 한 장 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셔터 누를 때마다 인생 샷이네요. 세상에나, 제가 보셨죠? 꽃길을 걸었습니다. 오방색지를 수놓았고요. 우와! 정말 이 빛이 주고 음악이 저에게 주는 이 감정들이 너무나 신비스럽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오, 이 공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들려보세요. AR 기술로 풍속화의 주인공도 되어볼 수 있습니다. 한복촌은 이렇게 옷을 통해 선비들의 삶을 즐기는 곳이죠. 오, 한식 문화관. 여러분, 저희가 있는 이곳이 선비 세상 온통 한옥.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한복. 그리고 저희가 한지 체험까지. 그렇다면 배 좀 채워야죠. 뭘로? 한식. 이곳에 가면 한식. 한상 권하겠지. 가시죠. 한식. 제대로 자리 잡고 앉은 최기정 선비. 이거 뭐야? 첨단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더니 이 식탁 위에 태블릿 주문판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주문하면 음식이 나오네. 시작하시죠. 어디 보자. 자고로 메뉴를 고를 때는 진지해야 하는 뭐. 밥부터 반찬까지 정성 들여 골랐더니. 아니,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 음식들을 직접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가는 곳이 바로 한식 문화관. 진짜 먹고 싶었는데. 하지만 요 제가 선택한 음식들의 그 레시피를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저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먹고 싶습니다. 음식을 원한다면 원데이 쿠킹 클래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푸드 트럭도 오니까 걱정 마세요. 드디어 마지막 테마 한 음악촌. 최기정 선비, 흥겨운 가락에 흠뻑 취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면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다네요. 호호, 이곳 선비 세상에 우리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놀러왔구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예의가 바르구만. 아니, 이곳에 놀러와 보니까 이렇게 멋진 선비를 보니까 기분이 어떻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어이구, 진정한 선비세 그려. 말을 정말 예쁘게 잘합니다. 우리 동생은 기분이 어때요? 몰라. 몰라? 그래요. 모르는 걸 배워가는 곳이 바로 이거 선비 세상입니다. 재밌게 즐기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선비 세상에서 누구나 이렇게 예의가 발라집니다. 이렇게. 아이고, 예.
선비 세상의 마지막 매력, 주변 관광지까지도 함께 둘러보기 좋다는 겁니다. 올가을 나들이 선비 세상 찍고 경상북도 영주 관광까지 한 번에 쏙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선비 문화 체험. 첨단 기술과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건 기정 사실. 쉴 새 없이 짐을 나르고 뭔가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두 눈을 즐겁게 해줄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목포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그 특별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그곳, 전남 목포를 찾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공연 10시간 전인데 벌써부터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준비물, 불꽃놀이 화약인데요. 화약 설치가 오래 걸리는 만큼 이른 시간 준비를 서두릅니다. 오늘 해상 W쇼 불꽃놀이 준비 때문에 모였습니다. 배에다가 이제 화약을 싣고 이제 저기 그 바다에 떠 있는 폰톤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쓸 불꽃놀이를 작업할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 사용하는 불꽃놀이 화약만 해도 무려 150kg. 와,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불꽃놀이 외에도 두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답니다. 작년부터 목포시에서 그 야간 관광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뭐 바다 분수나 공연, 또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던 불꽃놀이까지 합해서 한 번에 콜라보된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컨셉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풍룡왕구라는 컨셉을 위해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쇼는 바다 분수와 목포에 대한 스토리가 담긴 무대 공연, 그리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이라고요. 관객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무려 6시간에 걸쳐 불꽃놀이 화약을 설치하는데요. 그냥 보기엔 화약 설치가 단순해 보여도 화약의 각도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꽃 연출을 할 때 단순하게 한쪽 방향으로 쏘거나 같은 패턴으로 쏘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고 저희도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각도나 순서 같은 거를 연출을 미리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선 화약 설치가 한창인 그 시각. 육지에선 음향 장비와 시스템 점검이 한창인데요. 축제 현장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오늘 목포 해상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음향 테스트 체크를 먼저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비 온 뒤라서 불꽃쇼 같은 경우는 연기가 조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바람도 좀 불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약간 습하거나 그러면은 연기가 많이 안 빠져서 혹시나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또 불꽃을 잘 보지 못할까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공연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시간 생중계 방송도 준비하는데요. 덕분에 목포까지 오지 못해도 환상적인 해상쇼를 관람할 수 있답니다. 유튜브 생중계랑 현장에 있는 영상팀의 소스 뿌려줄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다 하고 행사 시작할 때 보면 이제 관객들 호응 듣고 함성 소리 들으면 싹 다 잊어집니다. 다행히 오전부터 내렸던 비가 그치고 광장에 관광객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관객들의 표정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도 목포로 오는 이유는 이런 어떤 좋은 공간, 왔을 때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공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이 분수쇼를 개인적으로 또 이게 좋아했고, 오늘은 또 어떤가 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황홀하고 행복하고 내 마음에 또 와닿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다른 쪽엔 애완동물 라쿤과 함께 해상쇼를 관람하러 온 관광객이 보이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왔답니다. 나도 불꽃놀이 보고 싶다고. 여기 원래 토요일마다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안 됐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딱 오늘 왔는데 애기랑 같이 왔거든요. 같이 산책도 할 겸 왔어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다른 것도 많아가지고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점점 몰리는 인파에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는 안전요원들. 3,000명 정도는 댓글에 들어가고 뒤로는 만 명 정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계시고 저 행사 팀들도 있어서 큰 어려움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기에 안전점검은 필수. 공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검에 점검을 계속하는데요. 관람객들에게 방역 수칙을 알리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마스크 올려주세요. 저희가 7시 시작 안 되거든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지사님 들어가시고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착용시켜주겠습니다. 자리를 최대한 지금 넓게 앉으셨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 앉을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자리를 정리해주고 있고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더더욱 몰려드는 인파들. 무대에선 오늘 공연하는 무용단이 공연 전 마지막 동선을 체크하는데요. 오늘 공연엔 목포 삼악도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삼악도 전설을 주제로 해서 이 퓨전 국악이랑 퓨전 무용이랑 전체적으로 연기랑 다 합쳐져서 총체적인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관광객분들이나 우리 목포 시민들한테 마지막 공연에 에너지 있게 좋은 작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드디어 해상쇼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 목포의 자랑 바다 분수쇼로 그 문을 활짝 여는데요. 반짝반짝한 조명과 시원하게 뿜어지는 물줄기. 관객석의 분위기도 아주 후끈합니다. 그리고 목포 해상쇼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목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무대 공연이 어우러진다는 점이 바로 큰 특징이랍니다. 무용단의 공연으로 해상쇼가 더욱 풍성해지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려온 시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며 공연이 마무리되는데요. 삼악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스토리로 풀어주고 공연을 하니까 너무 심금도 울리고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보는 내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도 정말 좋았고요. 그 국악 공연도 엄청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뭐 이런 공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자주 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못 와본 지인들도 꼭 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네요. 뭐 많은 분들 오셨는데 다행히 뭐 우선 사고 없이 잘 끝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반기 때 했던 거 좀 많이 보완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더더욱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눈과 귀를 확 사로잡는 환상적인 공연. 특별한 시간.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목포를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형형색색 물든 목포의 밤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미술가라는 단어 앞에만 서면 아름답고 걷잡을 수 없이 드넓게 펼쳐진 파노라마 속으로 향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하늘로 치솟는 그 어떤 그 우주를 향하는 힘과 또 땅의 그 대지를 향하는 힘, 그 가운데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의 존재가 뭔지를 그 현대 조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마련한 문신전 언론공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특수궁에서 열리는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는 국립현대 미술관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약 3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이 깃든 아름다운 문신 선생님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작가들이 체조는 좋고 좋은 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파리도 못하고 너무 일하다가 끝이고 맙니다. 그걸 또 받아들여서 하다가 또 실정이 나면 또 받아들여서 하고 새로운 거 자꾸 찾고 결국 유행에 따라간다 할까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시민인간이 잊어버립니다. 자기 좋은 재료를 파리도 못하고 너무 일하다가 끝이 되죠. 그것만 시정이 되면 좋은 작품 할 수 있고 그 우리 것이 진짜 우리 것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문신 선생님은 그 이름만큼이나 한국 미술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작가입니다. 시작은 회화로 시작을 하셨어요. 화가로서 굉장히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40대에 프랑스로 건너가셨죠. 그리고 20년 만에 고국을 다시 찾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로 명성을 날린 분입니다. 문신 선생님의 조각은 규칙을 깨고 굉장히 독창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 문신 선생님 대단한 작품들 많이 알게 돼서 이번에 전시회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문신 선생님 작품에서 느껴지는 시메트리라는 원리가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 문신 작가의 전시품들을 볼 수 있어요. 숙명여대에도 있지만 법원 검찰청 앞에가도 굉장히 큰 게 있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분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전시가 흔치 않은 것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막식은 지금 거의 3년 만에 열립니다. 문신 작가님의 새고전을 개최하게 돼서 감회가 깊고 행복합니다. 이 좋은 전시를 위해서 창원 특례시에서 적극 협력을 하셨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1943년 자화상이고요. 근데 굉장히 저 시선이 대담하죠. 20살 청년의 시선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I'm the artist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액자인 거죠. 지금 전에 보셨던 액자에서는 이런 추상적인 동글동글한 것들만 있었다면 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그 육감적인 해녀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This exhibition is a great opportunity to discover the work of Munshin, an artist. The world of animals and insects and creatures that belong also to the world of the living. So I want to congratulate the museum and for this wonderful exhibition. 이게 13m짜리 통나무입니다.
70년대 이런 작업을 계속하셨고 이후 작업이 나오기 위한 이 드로잉을 보시면 어떻게 나온 작업이신지 알 테고 올림픽공원에 있는 그 두 줄자리가 여기에 변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작품은 어디에? 프랑스 바카레스라는 도시에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으면서 구나 타원이 기본적으로 있고 선이 휘감고 가는 듯한 이 역동적인 작품을 1970년대 프랑스 살롱전에 많이 전시를 하셨어요. 작업하셨던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이라는 작품이 현존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없는 작품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가상현실 공간으로 옮겨서 이 공간 안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미래적으로 또 새로운 관람객들과 만날 수 있는 3D 작품이나 뭐 VR 작품 같은 것도 있어서 뭐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What it means to me. 제가 여기 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 쌤 뵐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살아계시진 않지만 오늘 같은 날이 제일 기쁘실 것 같으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의 그 일대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선생님의 모든 작품들을 DB 구축하는 작업을 해낼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What it means to me. 탄생 10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 3년간의 기획 끝에 대대적인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술사의 한 획을 그은 예술가 문신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